안녕하세요. 저는 DRX의 서포터 류민서 캐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데뷔전인데 첫 경기부터 MVP도 받고 경기력이 좋았던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펩시 콜라 막 코카콜라 그런 것처럼 민트 초코 막 좋아하면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민트 초코 한 번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캐리아라는 뜻은 없고 중학교 때 이제 챌린저 처음 찍고 영어 닉네임 만드는데 그 키보드 아무거나 막 누르다가 그냥 한 시간 동안 하다가 캐리아가 된것 같아요. 여기 들었을 때 제가 그만큼 솔랭이나 뭐 그런 데서 좋게 잘 했으니까 따라오는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긴장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은 10점 만점에 9점? 9점? 아무래도 데프트 선수가 저는 데뷔 전부 아니 아마추어 때부터 데프트 선수랑 하고 싶어 하고 데프트 선수가 원딜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게 진심으로 영광이고 앞으로 잘 맞춰서 새치의 바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승님? 친한 선수 좀 많아서 그중에 뽑자면 테디 선수. 한 두세 명만 뽑아도 된다. 테디 선수, 이제 라스칼 선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은 파이크고 스킨은 전투사관학교 럭스 프레스티지 에디션. 한몇년 동안 엄청 많이 준비해왔고 데뷔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여줄 일만 남아서 열심히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타 선수를 원래 롤모델로 삼고 좀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 은퇴하셔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표식 선수랑 초비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를 좀 듣자면. 일단 표식 초비 선수가 많이 어리고 저랑 저도 어리고 이제 셋이서 이제 많이 떠들고 협경 많이 괴롭히는 편이에요. 슈맥 감독님이 이제 유망주들 잘 키운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 그냥 잘하는 유망주가 아니라 이제 협경 같은 베테랑 같은 선수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은 감독님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목표는 결승전입니다. 캐리어 좀. 새치섭이 될 사람입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게임 내적이나 외적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